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그동안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. 제가 그동안 이제 원하고 원했던 S클래스를 갖게 되었죠.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, 댓글이 안 좋은 댓글들도 엄청 많더라고요. 제가 금수저였으면서 우리를 기만했다, 카푸어도 아닌 게 카푸어인 척 했다, S클래스를 뽑는 카푸어가 어딨냐, 뭐 이런 수많은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. 또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S클래스를 사려면은 과연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될까? 그리고 한 달에 유지비는 얼마나 나갈 것이고 장단점은 무엇일까? 제가 오늘 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시죠. 일단 제가 산 차는 S400D 디젤 차예요. 일단 차 가격이 1억 6,060만 원인가 그러고요. 그다음에 실내에 제가 탔던 브라운 시트가 옵션가가 80만 원 정도 해요. 일단 이 외에는 옵션은 들어간 거 없어요. 그런데 일찍 받은 거 자체가 행운이죠. 지금 계약해도 뭐 1년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중고값 안 떨어지는 소리가 막 신나게 들리네. S의 최대 장점 아니겠습니까? 중고값 방어. 일단 제가 이 차를 어떻게 이제 사게 됐냐면, 여러분들 일단 실망하실 필요 없이 당연히 60개월 풀까지는 아닙니다. 60개월 리스. 처음에 이제 보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G80 팔고, 집을 판 게 아니고 집 옛날 이전에 타던 제네시스 G80. 뭐 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할인은 없고요. 처음에 이제 보증금을 20% 냈어요. 이게 3천만 원 좀 넘더라고요. 3,200인가? 월 납입료가 두둥 270만 원. 60개월. 야, 대박이다. 그리고 보험료가요 180만 원 정도 나왔는데, 그럼 한 달로 치면 한 15만 원? 이 정도 나가게 되고요. 그런데 여기서 대박은 기름값. 제가 지금 타보니까요 한 달에 딱 두 번 넣더라고요. 월 기름값이 한 20만 원 정도? 요게 대박입니다, 여러분. 따봉! 그래서 60개월 동안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월 한 312만 원 정도? 야, 이자가 개빡시긴 하네. 뭐 당연히 여기서 이제 또 추가로 자동차세 이런 게 3000cc이기 때문에 월 한 7만 원 돈? 6만 원 후반대에서 7만 원 돈? 요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, 일단은 요 S 같은 경우 이제 장점이 뭐냐면요, 너무 많아요. 일단 실내가 뒤집니다. 와, 진짜 어디 클럽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. 이 앰비언트 라이트랑 이 실내 이 최첨단 요게 막 여기서 비치고 저기서 비치고 저기서 비치고, 앞을 못 봐 요런 데 보느라고 살짝 이것도 호불호가 있죠. 이제 예전에 비해 좀 중후함이 떨어진다, 너무 산만하다,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저는 젊어서 그런지 아직 이런 게 이쁘더라고요, 굉장히. 아,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이 승차감이 미쳤어요. 이거 타다가 다른 차들 이렇게 막 많이 시승해보고 하잖아요. 그럼 전부 다 스포츠카 탄 것 같아. 정말 배 위에 타고 있는 느낌? 줄렁줄렁, 줄렁줄렁. 단 한 번도 허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. 이야, 연비 대박. 주유소 갈 일이 없어요. 기름 넣을 때마다 아직도 헤매요. 이거 어떻게 돌렸었지? 그리고 기름값이 뭐 디젤이니까 가솔린보다 싸잖아요. 그러니까 기름값이 적게 나오더라고요. 한 번 만땅 주유하면 기본 1000km. 그리고 이제 네 번째, 진짜 조용합니다, 여러분. 디젤인데 S클래스라고 쳐도 이렇게 조용해도 되나? 그냥 시동해서 D로 딱 드라이브 모드 변경 정도 했을 때 핸들에 살짝 진동 정도? 그리고 실내에서는 사람들이 다 가솔린인 줄 알아요. 정말 조용해요. 이거 방음을 너무 잘해놓은 것 같아요. 뭐 이제 하나 조건을 달자면은, 이제 S클래스의 S500이나 S580을 안 타봤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하면 좋겠죠? 그리고 뭐 최고 중요한 건데 하차감이 있죠. 요즘에 거리에 외제차 되게 많잖아요. 그래도 S클래스는 아직은 하차감이 있어요. 이거 딱 타고 내가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우와, 기사인가? 아직은 좀 그런 인지도는 있어요. 기사인가? 이렇게 보더라고요. 또 단점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생각보다 단점이 너무 없는 거예요. 단점을 제가 억지로 한번 뽑아봤어요. 일단 외관이 이전 구형 모델이 전 더 이쁜 것 같아요. 아직은 외관에 대해서는 와, 이쁘다 이런 느낌은 없더라고요. 보면 볼수록 이렇게 볼만은 하다는데 와, 이쁘다 이런 것도 없고, 이전 것보다 중후함도 좀 떨어져요. 좀 더 이제 세련되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특히 휠! 볼 때마다 아직도 울어요. 눈물이 많은 남자인 것 같아요. 이거 진짜 정식 휠이 나오면 제가 빨리 바꾸고 싶어요, 이거는. 20인치로다가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해서 장점이자 단점인데, 디젤이다? 요게 그냥 저는 막 괜찮은데 사람들은 가솔린도 아닌 디젤? 이런 소리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 치면은 이제 가격? 그쵸, 가격이 좀 넘사죠. 왜냐면은 요 가격보다 밑에 가격으로도요 7시리즈나 A8 가솔린 롱바디를 살 수가 있어요. 왜냐, 또 할인까지 하기 때문에. 차라리 가솔린 롱바디를 사는 게 낫지 않냐,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 가격대로만 치면. 하지만 나는 S클래스인데 그다음에 마지막, 아직도 운전기사인 줄 알아요. 제가 탁 내리고 나면 절 보는 게 아니에요. 뒷좌석에서 누가 내리느냐. 그냥 S를 타면은 뒷자리에서 누가 내리는 줄 알아요. 하지만 앞좌석에서 출인이 입은 이상한 마스크 쓴 청년이 딱 나와가지고 건들건들하게, 원래 안 건들거리거든요. 근데 괜히 건들건들하게 했으니까 저 새끼 저거 뭐야, 저 불법이야, 뭐야, 기사야? 흑기사야? 또 미안합니다. 단점이 너무 없고요. 여태껏 제가 탔던 차들 중에 정말 최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뭐 당연히 빠르고 그런 스포츠카들 말고 그냥 일반 세단, 그냥 출퇴근용으로 탔을 때 최강이에요.
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,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과연 이 차를 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이 차를 한 방에 일시불로 살 수 있는 이런 재산가들은 제외하고 얘기를 해볼게요. 제 조건대로라면 한 달에 300만 원을 넘는 돈을 차에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. 일단 처음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, 집도 샀어요, 대출이 있어, 결혼을 했어, 아이도 있어, 그리고 나의 품위 유지비도 있겠죠? 그리고 또 뭐 차량 유지비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각자 어떻게 돈을 쓰는 방식이 다 다르지만 이게 조금 여유있게 돌아가려면은 한 달에 한 1,500만 원은 벌어야 되지 않을까요? 나는 이거보다 적게 벌어도 유지하는데? 그럼 그분은 또 다른 데서 아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그 정도는 벌어야 되고 연봉으로 치면 한 3억 정도? 근데 너무 좀 쫄았나? 어쨌든 1,0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된다고 봐요. 최소 2억, 연봉 2억은 돼야 돼요. 그래야 내가 결혼해서 대출금도 내고 생활비도 내고 유지비도 쓰고 아이도 키우고 차값도 내고 다 했다는 가정하에 이 정도는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, 여러분. 이건 여러분들이 또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세요. 어느 정도 벌어야 S를 탈 때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, 우리 채널에 또 80-90%의 이제 유튜브 구독자분들이죠. 집 대출 없어, 집 당장 안 사, 못 사, 그리고 결혼 계획 없어, 결혼 안 할 거야, 그리고 나는 부모님과 살아, 먹는 것도 집에서 다 먹어,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번 돈은 나에게 다 쓸 수 있어, 요즘 가장 많은 이제 우리의 인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. 다 이제 결혼 포기족들이 많아졌죠. 집이야 사기 너무 힘들고, 거기에다가 차를 난 또 미친 듯이 좋아한다, 이렇게 쳤을 때는요, 여러분 한 달에 500만 벌어도 살 수 있습니다. 뭐 500만 벌어도, 500 버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벌어도 유지가 됩니다. 남은 돈으로 정말 꾸역꾸역 생활하면 되니까요. 저금도 가능하겠는데?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. 차를 미친 듯이 좋아야 됩니다. 특히 S클래스를. 그 정도면 여러분 500에도, 그러니까 연봉 1억 이하에도 가능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되게 무리해서 집도 샀고 은행이 사줬죠. S클래스도 뽑았고 리스사가 사줬죠. 그리고 아이 양육도 하고 있고 와이프가 많이 하고 있죠. 그럼 내가 하는 건 뭐냐? 어쨌든 저는 이렇게 질러놓기만 했어요. 거기다가 저번 코로나 때문에 지금 헬스장 사업자 비축이 얼마냐, 이거 또 몇천에다가 진짜 빚이 어마어마합니다. 여러분 근데 빚도 재산이니까, 너무 빚 없으면 또 인생 재미없어요. 갚아나가는 맛이 있잖아요. 이렇게 제가 빚더미에 앉아있고 또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요, 진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, 여러분. 헬스장님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, 주말 밤낮 없이 촬영도 열심히 하고 있고, 네, 그렇게 살고 있어요. 그런 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해서 S를 이렇게 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저로 인해서 좀 이렇게 대리만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정말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계속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0만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, 여러분. 이제 한 2만 명만 더 채우면 돼요. 그래서 제가 2만 명 더 채워서 빨리 다음 목표는 10만 명 됐을 때 911? 이거는 솔직히 좀 희망이긴 한데 911을 먼저 사느냐 이혼을 먼저 당하느냐 기대해 주십시오. 그리고 좀 구독도 좀 많이 눌러주십시오. 일단 빨리 10만 명을 가서 여러분들께 또 대리만족을 시켜줄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이상 잿벌이었습니다.